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네, 어떤 자리에 압수수색하셨나? 20명의 의심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LH 직원이 자기 이름으로 샀겠어요? 여기 어떻게 들어가요? 이게 어때요? 답답합니다. 한 번 해주고 다 한 거예요. 땅을 조사해서 가족관계 띄워야 됩니다. 땅을 봐야 됩니다. 땅. 네, 안녕하세요. PD수첩 코멘터리 8번째 시간 LH와 투기 연대기를 만든 우리 PD님들을 모셨습니다. 저는 서정문 PD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철영 PD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기현입니다. 어떤 의미로 핫하다면 핫한 아이템이잖아요. LH 사태는 이제 이거를 결정해서 취재에 들어가신 어떤 계기? 실은 이분은 PD수첩에 오면서부터 LH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한 거였어요? 처음 접근은 진짜 방송에 나오거나 취재된 것이랑 다르게 약간 이건 그냥 세대 간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예전에 기성세대셨던 분들의 그런 관행들, 관습들에 젖지 못하는 세대들이 뭔가 이제 반론을 제기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사실 저희도 이렇게 사실 확인이 안 된 부분인데 이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이거 처음에 제보한 사람이 LH 쪽에 되게 젊은 사람이다. 아, 그런 건 확인되지 않은 소문인 거죠? 일단 그런 소문을 들었었어요. 마치 사실 이거는 저희가 일반화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이번에 보여지는 사람들을 봤을 때는 왜 우리도 그 얘기했잖아요. 이게 되게 막 우리 만약에 PD가 누구한테 뇌물을 받았다. 아주 나쁜 일을 할 때 혼자 하잖아요. 몰래 소문 없이 할 텐데 그쪽 사람들은 같이 개 모임하듯이 돈을 모아가지고 하고 다니는 게 얼마나 이게 사실은 뭐 관행처럼 이루어졌을지. 근데 어쨌든 소문은 적은 연차에 아래 있던 사람이 이거 진짜 아니지 않아? 해가지고 이걸 제보하게 됐다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제가 어제 방송 봤을 때 조금 재미있었던 거는 강 사장을 보니까 그 사람을 쫓아다니는 걸 보니까 되게 어떻게 이렇게 해먹었구나 이게 좀 보이는 느낌이었거든요. 강 사장 어떤 사람이에요? 되게 매력적. 매력적? 아니 그러니까 천재? 아니 그러니까 이게 천재. 광명 시흥지구 지역 주민들에게 땅을 팔라고 적극 권했던 부동산 업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연락은 많이 왔어요. 어? 강 사장이 매일 전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강 사장님? 강 사장님? 아유, 부동산 아저씨. 주민들 사이에 강 사장이라 불린 이 사람은 실은 LH 간부였습니다. 강 씨가 광명시흥 신도시에 산 토지는 확인된 곳만 6필지. 그는 LH 직원 지인들과 함께 64억 원 규모의 땅을 매입했습니다. 이 알려진 바에 의하면 강 사장은 보상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LH 안에서 보상을 담당하는 파트의 직원. 파트의 직원, 파트를 오래 일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누구보다 이 보상에 대한 거에 지난번도 빠꾸미 빠꾸마다 괜찮지 않아요? 유튜브인데? 근데 하여튼 보상을 자기가 누구보다 잘 아니까 거기에서 요만큼 더한 사람이라는 거에서 우리가 이번에 깜짝 놀랐던 거잖아요. 그렇게 뭐 나무를 심고 어떻게 하고 이 보상에 대해서 더 해낸 게 이 사람이 압도적인 거죠. 스킬이. 처음에 이제 저희 워낙 짧은 시간에 들어갔을 때는 그게 딱 눈에 보이니까 강 사장 혹은 광명시장 이랬지만 정말 우리 일주일밖에 안 했었어도 그죠? 이게 되게 장난 아니다. 이게 규모든 역사든 어마어마하구나. 취재를 넓혀가다 보니까 그 처음에 저희도 강 사장에 대해서 좀 궁금함에서 출발을 했지만 다른 영역에 대해서 더 할 말이 있고 더 궁금한 점들이 생기더라고요. 각 지역마다 강 사장이 다 있을걸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LH 내부 정보를 갖고선 그 투기하는 사람들이 강 사장 말고, 그러니까 지금의 강 사장 말고 옛날부터도 엄청 많았을 그렇죠. 것 같고. 네. 거기에 가서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요, 다 살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맹지를 왜 사셨어요? 여기가 어떻게 알고 정보를 알고 사셨어요? 이러면은. 아, 제가 아는 공무원이 있는데요. 그 공무원이 저한테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안 하지. 그렇게 누가 얘기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다 각자 사연이 있어요. 막. 이런 나무는 왜 심으시는 거예요, 근데? 왜 공부하려고 심어요? 아, 나무 공부하시려고? 아니, 자고
예, 다 수확하려고. 뭐 있어요, 나무는? 저 여기 뭐 벌렁컨트라고 하세요, 벌렁컨트? 보통 열매 열리면 한 3년이면 열매 열리죠. 근데 이제 좀 있으면 수용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여기? 근데 어차피 내년에 돼. 올해는 농사를 지을 수 있잖아요. 이 나무 뭐예요? 그때 플럼코트인데 열매 열려면 3년 걸린대요. 응. 내년에 수용되시잖아요? 그랬더니 올해는 심을 수 있잖아요. 아, 내일 세상이 영말에도 멸망해도 난 한국에 플럼코트를 심겠다. 진짜 플럼코트가 다 심겨져 있어. 그래서 제가 전 가까이 가서 봤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과수원 느낌은 아니에요. 나무들이 다 하나씩 호스를 꽂고 있고 뭔가 도움을 받고 있어. 내게 세상이 망해도 있잖아요. 네. 오늘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거야. 어? 그러더라고요. 그런 자세로 살아야죠. 아니, 살고 계시는 분을 만난 거예요. 고향 창릉 신도시 예정지입니다. 보이는 점들이 신도시 발표가 되기 전 매매된 땅들인데요. 만약에 사전에 개발 정보를 입수했다면 당연히 이런 개발지구 안에 땅을 샀을 것 같은데 보이는 빨간 점들처럼 이렇게 경계 지역에 있는 땅을 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 그 이런 뉴스를 보고 나서 아, 개발구역 밖에 사는 게 문제가 되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방송 보니까 아, 개발구역 밖에 사는 게 진짜 고수구나.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가 계속 힘줘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개발구역 밖에 산 게 더 문제다. 왜냐면 저희가 지금 내용이 좀 어려워서 뺀 게 있는데 그 어려운 거 유튜브에서 한번 풀어볼게요. 제 선생님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아, 예. 예.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댓글로. 아, 여기까지? 아니 근데 댓글로? 그런 건 말할 수 있죠.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발표되는 애들이 빙산의 일각이다. 이게 차명이 어느 정도 될지도 모르고. 제가 원래는 계속 말하고 싶었던 건 사람 보지 말고 땅을 봐라. LH 직원이나 공무원을 보지 말고 땅을 봐라. 그냥 그 땅을 보고 그 땅이 의심스럽던 그 땅으로부터 수사가 돼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인접 지역이 더 위험하다. 거기가 좀 더 수상하다. 수상한 곳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희가 어떤 그 초령 씨가 직접 발로 뛰어서 초령 PD가 의심스러운 거를 다 몇 군데 찾은 것도 있어요. 심증은 가. 단타. 네. 이런 말이 많이 나왔죠. 네. 근데 부동산을 단타한다? 이거는 부동산이 오르는 건 개발밖에 없어요. 호재가. 그 정보가 미리 있지 않으면 단타는 하지 못하는 행위예요. 선배 같으면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규모 워낙 돈도 많이 들고. 네. 여기 2억인데 팔기도 어렵고. 2억짜리인데 나중에 4억, 6억이 될 거를 알아야 내가 빚을 2억 이상을 끌어가지고 이 땅을 살 거 아니에요. 그리고 2년 있다가 이게 1.8억이 올라요. 털고 나가.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개발 정보를 미리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한 개발 정보를 미리 알지 못하면 도저히 쉽게 투자하기 어려운 그렇죠. 땅을 그 만약에 국수본 관계자분들께서 만약에 이 방송 보고 계시면 저희 조철영 PD와 성경 PD님께 연락 한번 주세요. 아니 방송 일단 보시고 선생님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냐고 약간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도로도 없는 땅을 어떻게 될 줄 알고 2억을 빚내서 산다고? 아니 지금 국수본에서도 이제 그 수사관분들이 이제 방송 뉴스 아니 뭐 피유첩 이런 참사 보도물이나 이제 보면서 어 저런 게 있었어 하면서 찾아와서 자료 좀 공유해달라고 하고 그래요 실제로. 저희는 네, 잘 공유해드릴 자료는 없고요. 네, 공유해드릴 노하우나 시선 어떻게 가야 한다. 진짜 제가 직접 안 갔지만 최경 씨한테 말 들었을 때 처음에 놀랐던 게 대구 같은 데였어요. 그 큰 몇 층짜리 건물을 지어서 무슨 트루먼 쇼에 나오는 세트처럼 사람 사는 것처럼 해놓고 현장 가보면 되게 어땠어요 느낌. 그러니까 거기는 진짜 그린벨트 같이 정말 오래된 집들만 있는 곳에 다세대 건축물이 세핑한 게 4개가 서 있는 거예요. 세대수가 한 20세대수 안팎이에요. 근데 거기는 원래 70세대 정도밖에 살지 않았던 마을이거든요. 그 건물이 20세대 안팎인 빌라가 4개가 세워지니까 일거에 그러니까 새로운 동네가 만들어진 거지. 근데 그럼 80명이 우르르 들어온 거죠. 근데 그 들어온 시점이 언제냐. 우리는 공람이라고 하는데 주민 청취 의견을 청취해야 되잖아요. 여기가 공공개발이 될 것 같은데 선생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들 얘기를 하면 새 나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실질적인 발표일로 봐요. 그 기준일 이전에 전입을 우르르 해요. 빌라도 우르르 세워지고 전입도 우르르 하니까 이거는 마치 그 기준일 이전에 다 준공까지 다 끝내야 될 것 같이 밤에도 주말에도 공부리치고
엄청 서둘렀다는 거예요. 또 그런 양상들이 좀 웃겼던 것 같아요. 그 왜 사는 척 하는 거잖아요. 네, 보상받는 거. 그렇죠, 그렇죠. 사는 살고 있는 척. 그래서 그 차가 사실 그거 설명을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차는 기사상으로 거의 2년째 거기 주차된 차라고. 아까 그러니까 거의 다 사갔어. 그런 거 재밌다. 집에 와갖고 대리기사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차 두 대가 와서 한 사람이 차를 파킹을 해요. 그리고 그 파킹한 사람이 이 차를 타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건 확인되지 않은 마을 주민분들의 그런 말씀이셨지만 IoT, 홈 IoT 이용해가지고 뭐 불 땅 켜지고 물 탁 켜지고 나 홀로 집에처럼 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아 누가 봐도 그냥 TV 소리 깔깔 나고 그냥 사는구나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가 이제 사는지 안 사는지 조사를 나올 때 주로 봤던 게 전기세랑 수도세래요. 그러니까 전기랑 수도는 소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레귤러하게. 홈 IoT가 있으면 어쨌든 사람 내가 그 집에 안 들어가도 어쨌든 자동으로 작동될 그렇죠. 수 있게 하는 거잖아. 빅스비? 그분들이 빅스비 하면서. 원래 인터뷰 편집된 네. 인터뷰에는 네. 피디님 우리나라가 스마트 IT 강국이요. 제가 이제 보면서 댓글 중에 이제 어쨌든 뭐 분노를 표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는데 그중 한 분 진짜 보면서 개빡치는데 8분 11초 댕댕이 보고 수그러들었다. 뭐냐면 조철형 PD 인터뷰하는데 그 개가 예. 한 마리 계속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순식사간이 없어지는 것도 네. 벌써도 알고 있더라고요. 조철형 PD 손을 막 이렇게 막 제가 또 이게 곰이랑도 친숙한 관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완전히 올라가라. 아, 쟤 무거운데? 나봐요. 아니 그 개가 계속 아니 손을 쥐고 있더라고. 인터뷰는 몸은 뭐 얼굴 이렇게 떠들고 손은 계속 그 댕댕이와 함께 하고 있더라고. 아, 저는 이제 어쨌든 그 마을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수상한 주택물이 건축물이 있으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안 그러면요 짓고 돌아다녀요. 아 이것도 원활한 취재를 위한 그렇죠. 기술이다. 마치 백조가 우아하게. 수영을 할 때 발은 바쁘듯이. 이 백조의 발처럼 이렇게. 이 백조의 발. 이거는. 아 미안합니다. 아, 이거는 미안합니다. 제가. 여러분. 예. 백조의 발이라고 하기 약간 두툼한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이런 백조도 있는 거죠. 미안합니다. 다양한 백조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 LH 사태를 다룬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실책에 대한 문제 제기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제 방송 보면서 약간 저기 뭐랄까 좀 열받는다. 열받는데 비슷한 댓글을 누가 남겨주셨어요. 뭐 LH뿐만 아니다. 시청, 도시개발부서, 시의원, 도의원 레벨만 돼도 계획 다 알고 있어서 어마어마한데 국회의원 레벨이면 얼마나 어마어마할까. 실제로 이제 방송에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랑 국민의힘 이 투기 의혹 받는 의원들 얘기도 이제 실으셨잖아요. 그죠? 네. 21대 국회의원 중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농지를 보유한 사람은 76명. 금액 기준으로 가장 많이 보유한 의원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입니다. 강 의원은 지역구인 창원 성산구에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20억 2천만 원 상당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수원과 임야 등 총 면적은 3만 7천여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부천 대장지구.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그 인근의 땅을 사전에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의 매입 시기는 2015년 8월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위치는 대장신도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km가량 떨어져 있고 개발 제한 구역으로 개발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지역입니다. 서 의원은 경기도 의원 시절인 2015년 8월 부천시 고강동에 877제곱미터의 땅을 샀습니다. 강기윤 의원 있었잖아요. 네네네. 과수원. 네네. 원래가 221그룹에 450그룹 신청하고 그래갖고 왜 6천만 원 더 과다 보상 받았다. 그때 당시에 그 이제 나무를 세는 거를 하는 조사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용역이라고 했던 그 사람이 조사로 갔더니 그 현장에 국회의원이 보좌관 둘을 데리고 거기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세나 보좌 이러고 있는 거지. 국회의원하고 보좌관 둘이 있는데 그 보좌관이 그 업체 사람한테 저희는 감나무가 450그루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 지금 방금 지금 국회의원 여기 옆에 있고 옆에 있고 보좌관이 459라고 저한테 말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갈등을 했겠어요. 지금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세야 되나 그래갖고 들은 대로 써갖고 낸 거예요. 그냥 안 세보고 459라니까 459라고 했는데 우리가 왜 드론만 날려도 여기 아무리 해도 400구로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된 거죠 상황이. 저는 사실은 전 잘 모르겠는 게 약간 왜 투자하고 투기하고 이게 되게 막 한 급발 차이 같은 느낌이에요. 어디까지 하면은 투자고 어디까지는 투기인가. 이게 확실하게 서지 않으니까 지금 대책을 못 내고 이걸 잡지 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렇게 많은 땅을 갖고 있잖아요. 고위공직자의 3분의 1, 국회의원 4분의 1이 땅을 갖고 있는데 이분들조차도 이거는 확실히 하면 안 돼 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딱 법도 못 만들고 그법 만들면 본인들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마인드 세팅부터 잘 안 돼서 이게 역사적으로도 못 잡아왔고 지금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면 저기 두 분 마지막으로 혹시 꼭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면은. 저 방금 전에 다 했어요. 투사는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땅이기 때문에 정보가 없다면 이익을 단기간에 얻지 못할 땅을 구매했다. 어떤 특정한 시기에 근저당을 얼마를 잡아서 했다. 몇 명이 했다. 이걸 조사해야 됩니다. 요겁니다. 답답합니다. LH 직원이 자기 이름으로 샀겠어요? 땅을 조사해서 가족관계 띄워야 됩니다. 아, 네. 훌륭합니다. 땅을 봐야 됩니다. 여기까지. 예, 땅을 보라는 네, 조철형 PD의 네. 멘트를 끝으로 이번 오늘 코멘터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늘 하듯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날려주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